그러세요. 든든하고. 그러세요? 네. 일본 유학하다가 제가 라면에. 제가 어릴 때부터 라면을 계속 좋아했었고, 일본에 있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었고, 계속 맛집 탐방, 라면집 맛집 탐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습득하게 된 것 같아요. 몇 가지 정도 드셔보셨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라면까지 다 먹어봤으니까 저는 제가 만든 라면 20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0가지? 네. 맛을 다 아세요? 그렇게 많이 드셔보셨어요? 절대 미각은 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먹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리만을 위한 맞춤형 미션. 오직 미각만을 이용하여 라면 회사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미션. 어디세요? 여기다 주실 건가요? 그럼요. 안드를 착용한 다리를 배려한 제작진의 진절. 아니 그런데? 에이, 이거 물어보려고 저희가 채우신 거예요? 저희 라면이잖아요. 정답! 달인에게는 황당할 정도로 쉬웠던 미션? 에이, 그래도 시판들의 봉지라면은 쉽지 않을걸요? 굉장히 익숙한 맛이네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던 네이베 아성맞춤. 연속으로 정답 고공 행진 중인 달인. 과연 이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나. 동물도 없는 라면들인데 어떻게 종류를 다 알아맞히신 거예요? 끓여도 이 라면은 틀려요. 꼬들꼬들함에 결정체 나올 수 있죠. 절대 미각이세요? 절대 미각은 아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라면은 진짜 많이 먹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미션 성공! 시판 라면까지 완벽 정보. 분주했던 달인의 가게도 어느덧 마감 시간. 달인 이제 집에 가나 했는데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건 방울토마토? 영업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달인의 주방. 고추장 다진 마늘을 비롯해 가진 양념으로 소스를 만들고 꼬들꼬들하게 삶은 생면에 물기 탈탈 털어 준비 완료. 미리 준비한 토마토 소스를 뿌려 버무려주면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 출시를 앞둔 달인의 신메뉴 토마토 비빔라면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한두 번 만들어준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올 여름 안에는 꼭 출시할 겁니다. 와, 올 여름 안에? 준비한 재료를 다 판매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달인. 값은 비싸지 않지만 맛은 비싼 그런 요리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먹을 때마다 새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밥도 매일 먹는다고 질리진 않잖아요. 저한테는 주식이니까 삶이자 생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달인,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종횡무진 산삼. 지난주 귀하디 귀한 산삼을 찾아내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종근 달인. 덕분에 고귀한 산삼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박지성 다음으로 폐활량이 좋을 거라나 자신해. 게다가 10만 개의 산소 탱크, 엄청난 폐활량까지 보여줬습니다. 정말 터졌네. 거친 산사나이의 모습 그대로지만 알고 보면 방랑식객을 능가하는 자연식의 대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곰치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반찬이 없죠. 최첨단 진짜 웰빙 식품입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자는 건 물론이요, 고요 속에 풍류를 즐기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 밤에 또 여기 누워서 별 떨어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맛에 있는 거죠. 김종근 달인의 또 다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다시 찾은 달인의 집. 혹시나 오늘도 삼키러 가셨나 했는데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웬일로 집에 계신데요? 봤습니다. 제작진을 보자마자 귀한 걸 보여주겠다며 꺼내든 건 지난주 제작진과 함께 발견했던 그때 그 산삼. 보통 10마리 분들이 3월 캐면 이렇게 보관을 해두세요? 거의 다 판매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제 섣뜻 그 매매가 잘 성사는 잘 안 돼요. 저번 주에 캔 게 약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산에서 내려온 지 이틀째. 응? 또다시 산삼을 캐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는 달인. 여보! 갔다 올게! 한 번 나가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
타들어가는 아내의 속을 다리는 알긴 할까요? 그래도 다리는 오늘